자, 이제 형사라고, 형사. 사실 뭐, 길신이 있는 거는 뭐, 그냥 뭐,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형사가 있는 경우는 잘 봐야 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런 공망도 있고요. 원진사. 그 다음에, 김문간사. 전라지망사. 그 다음에, 백호 대산이라고도 있어요. 개강.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절대 사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공망이에요. 우리 원진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진살 같은 경우는 일지공하고 원진 외에는 신이 안 써. 일지하고 연지하고. 일지하고 시지. 시지. 아, 원진은 일지하고 시지요? 그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모든 거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일지하고 시지, 일지하고 월지, 원진 외에는 에? 예를 들어서 연지하고 월지가 원진이다. 그 신이 안 써도 돼. 떨어져 있는 거는 일지라는 뭐요? 내 자리거든, 내 자리, 그죠? 일지라는 내 현재 있는 자리고 내 배우자잖아요. 네? 내 배우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이거 따지게 되고, 그다음에 김문만살, 전라지망살, 백호대살,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 백호대살 엄청 어디 무당집이나 저 어디 이런 데 이상한 데 가면은 백호대살이 막 엄청 급조요. 네? 근데 그 백호살 있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잘 나갔어. 그 형제들이 그분 덕을 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말년이죠? 60 넘었으면서 보니까 아주 깨지기 시작하는데 두 부부가 다 왕창왕창 깨져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백호살 때문에 깨졌다기 보는 게 힘들고, 그거는 대운에서 뭐 격이 파격으로 돌아왔어. 성격 때 있다가 사격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몰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백호살 이거 가지고 막 그러면 백호살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돼야 돼.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런 흉살이 아주 대단한 흉살이 처음부터 안 되고 계속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운에서 대운에서 계속 깨어버리는 거예요. 저 개강도 이게 개강도 남자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남자 개강은 더 좋아. 여자는 개강이 있으면 팔자가 세요. 특히 여자 임진일주 95% 이용한다. 이거는 개강, 임진개강. 제일 세죠. 자, 흉사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공망이에요. 공망은 사주 써놓고, 공망이 뭐, 공망을 딱 적어야 돼. 적게만 하지 말고, 공망이 이 사람의 육친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 봐야 돼. 육친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예? 자, 남자 사주에 정제 공망이야. 남자 사주에 정제가 공망 맞았어. 집에 가면 마누라는 있는데, 허전해. 내 마누라가 없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어디네. 그리고 이혼 확률도 높아요. 자, 여자 사주에 정관이 공감 맞아서, 정관이 공감 맞아서, 집에 남편이 있긴 했는데, 이 남편이 허전해.
또 여자 사주의 정관공 공방 정관공만 이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 이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 공망이 그 사람 육친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 잡아야 돼. 어디에 항상. 그러면 제일 좋은 공망은 뭘까? 비견급제에 해당되면 대체적으로 괜찮겠죠. 비견급제 공망에서. 응? 관사 공망은 정관도 공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견급제 공망이 제일 나을 수 있는데. 나도 알아. 비견급제 공망 맞으면 또 일간이 공망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시각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간 공망은 시각 대표라 그러는데, 그거는 크게 안 다져도 돼요. 그 시각 대표는 제가 다루지도 않지만. 대운에서 공망 맞죠? 대운에서 공망이 오면 그 기간만큼만 공망으로 그 육친이 공망이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공망이 왔다. 근데 육친 공망은요, 이거는 다 무조건 작용해. 내 사주에 재성이 없어. 무죄일 경우도 있잖아.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없으면 그럼 내 사주에 재성이 공망인데, 죄가 없으면 내가 공망 아닌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래. 설상가상이야, 저거. 없는데 더 없어. 없는데 더 없어. 그래서, 공망은, 아니, 어찌되면 공망은 맞든 안 맞든 사주에 반드시 있는 게 나아요. 아니, 돈 들어왔다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아예 없는 것보다 100배 낫지. 내 손에 거쳐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어차피 나갈 돈 있지만 한 만자라도 그거 내보내는 거하고 틀리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망부터 하는데, 공망 중요합니다, 공망. 자, 공망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오행공망. 오행공망은 그냥 목이 공망이 아니라 화가 공망 이거예요. 두 번째, 궁공망. 궁공망은 자리가 공망. 자, 내 사주에 정재가 공망 맞지는 않았는데, 남자 사주에. 일지가 공망이에요, 일지가. 일지자리가. 일지자리가 공망할 수가 없죠. 일지도 공망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공망을 우리가 또 보면 연 기준으로 네. 공망을 봐요. 연 기준으로 일지 공망을 보게 돼. 자, 어찌됐든 궁이 공망 맞아서, 예를 들어서 시지가 공망 맞아서, 시지가. 에? 시지궁이 공망 맞았다. 그러면 이게 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이거든? 궁에서. 그러니까 궁에서 남을 때 자식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식하고 함께 살면 안 돼. 자식하고 함께 살면 자식하고 원수가 돼. 자, 자리 공망이고 세 번째고 세 번째는 육친 공망. 육친 공망이에요. 육친 공망. 자, 오해 공망은 우리가 그 원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목이 공망 맞으면 절을 한다 그래서 부러집니다. 나무가 안에 비었어. 네? 툭 치고 부러져요. 화가 공망 맞으면 뭐 하냐? 명 하나 그래서 팍다. 불 속에 불이 환해, 그냥. 토가 공망 맞으면 뭘 하냐? 붕. 좋은 건가요? 무너져, 무너져. 무너지는 거지. 제 방을 싼다고 싼는데 안에 붕 비었어. 흙도 흐물흐물한 흙 있잖아.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제 방을 쌓아놨는데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 금이 공망만이면 명 한다고 했어. 명. 이 울리 명자거든요. 울 명이야. 예. 네. 그래서 종 한번 보세요. 종 안에 공망 맞아서 비었어. 종이.
그래 땅 치면은 와 우리 자기 쨌든거리 해놔면 절대 종 안 돼. 안에 비게 만들어 종이. 그래서 금이 왕한 사주가요. 금이 왕한 사주인데 금이 왕해. 사주에 금이 왕한 사주가 금이 공만 맞았어. 그 사람 노래 잘합니다. 아 이게 명 노래 잘해. 바보 노시는다. 그럼 선생님 그 사람 금이 공명 저기 공만 맞았으니까 가수가 되나요? 사주 격을 봐야지. 격국이 성격 때문에 성공할 것이고 안 그러면 하다가 그냥 자기 취미로. 지금 가수 안 하면서도 노래 잘하는 사람도 천지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 왜 성공 못 하느냐? 격이 성격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지금 연예인들 성공하는 걸 다 격 성격이 됐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재능도 물론 있어야 되지. 재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간 거 아니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야. 아, 격이 성격돼야 성공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이 공망을 맞으면은 술이 많이 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망이 오행에서 목화공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그럼 수가 공망 맞으면 어떠냐? 이게 청하다 그랬어. 물이 막다 그랬어. 안에 이제 물이 이제 안에 비었으니까 물이 이런 거.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여러분들은 이거 뭐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사주 보는데 뭘 크게 뭐, 금이 공감한 사람, 금이 공감한 금이 이 사람 사주에 당신 노래 잘하지. 이게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냥. 할 것도 없어. 자, 그럼 이 중에서 오행공망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 궁공망 이건 의미 있어요, 이거. 근데 가장 의미 있는 게 육축공망. 그 교재에 60갑자 해가지고 뒤에 공망 적혀있죠? 네. 공망이라는 것은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인데 천간이 짝이 2개가 모자라 항상. 그죠? 네. 짝을 맞추다 천간과 지지가 짝을 맞춰서 뒤가 항상 2개가 남아. 이걸 갖다가 공망이라는 거예요. 개까지 갖다가 뒤에 남는 끝자락은 전부 공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공망이 하네. 네? 선생님한테? 아니요. 그냥. 자, 갑자순, 갑자로 시작하는 갑자순, 갑술로 시작하는 갑술순, 갑신으로서는 갑신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여요. 갑오순, 갑진순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10개가 있으니까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갑자는 천간 갑과 정간 12개와 지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계속 순서대로 연결시켜 나가다 보니까 딱 60개가 떨어지고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61살이 되면 회갑, 돌아올 갑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망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옵니다. 12개. 결국. 지지 12개는 다 공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공망 뭐구나 이게 나온다. 자, 그래서 육친 공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영향력이 지금 70%. 궁공망 30% 근데 이거 우리가 프론테지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 근데 육친공망은 대단히 중요해. 제한테 공부하러 온 학생이 그 식상이 공망 맞았어. 식상 식신상관이 남자인데요. 남자인데 식상이 어디 식상이 어디 있는 처가집이거든. 결혼하고 처가집이 한 번도 못 가봤대. 처갓집에 공만 받았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처갓집에 도움도 안될 뿐더러, 처갓집에, 처갓집 개나가는데,
결혼을 하면 또 뭐하는 거야. 남자들이 저같이 가서 장모 밥을 주는 것도 그것도 재미야. 어떻게 하면 돼? 장가가 가지고 그러면, 어? 저같이 장모가 말이야, 아이고, 어? 뭐 안서방 왔는가 하는 것도 참 재미라고, 사람 사는 재미라고. 한 번 못한 게 한 번. 그래서 여자 사주를 딱 봐가지고 관성이 공만 맞았느냐, 남자 사주를 봐가지고 재해가 공만 맞았느냐, 남자 사주는 또 정가 공만 맞는 것도 안 좋아요. 직장이잖아. 내 직장이 공만 맞았어. 공망은 사주에 있든 없든 육치는, 예, 육치 공망은 사주에 있든 없든 공망이에요. 따져야 돼. 예, 무조건 따져야 돼. 그러니까 사주에, 내 사주에 있는데 공망 맞은 거는 그래도 있어. 근데 없는데 공망 맞아서, 없는데 공망 맞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재물 같은 거, 재성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정인기 외에는 재성이 필요 없는 게 없거든. 정인기 외에는. 정인기는 재성이 공만 맞아서 좋아요. 정인기와. 이거는 무조건 있든 없든 따져야 되는 게 유충. 그래서, 그 사람 사주에 인성이 공만 맞아서, 그러면은 공부할 운이 대학까지 나오겠지. 요즘 누구나 대학까지. 근데 더 이상 이게 발전적인 상황이 잘 안 되죠. 또, 인성이 공만 맞았다는 거는 부모도 또 별로 없어. 그 사람. 자, 공망은, 우리가 공망을 따져나가는 방법을 아시죠? 네? 자, 간직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자의 주다. 그러면 여기 자잖아요, 그죠? 예? 간지법으로. 무자의 주면 여기 자부터 무기, 경신, 임계 하고 나면 남는 게 두 개. 오미가 공망. 예? 따질 때는 항상 이걸로 따지면 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필요도 없어. 그럼 정축일 주다. 그럼 여기서,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축부터. 예? 정. 무기, 경신, 임계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신주가 공망이에요. 그죠? 공망은 항상. 자, 임신일주다. 임신일주. 그러면 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터. 임계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수레가 공망이에요. 수레. 그럼 수레가 공망인데? 수레가 이 사람이 공망인데,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편간이 공망 맞았지, 정간 공망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 편간이 공망이지, 정간 공망이, 이게 급제 공망이에요. 네? 아, 비견 공망. 비견이죠. 네, 비견 공망. 이렇게 보면. 그냥 편간 공망이면 편간을 다른 남자로 보면 다른 남자가 없다는 얘기. 정간 공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간 공망 틀리다, 이거예요. 아, 예. 그 다음에 비견이 공망 맞았어? 동기가 별로 이제 행계득이 없을 수도 있고 형제도 하여튼 공망을 따질 때는 우리가 여기 간지법에 자축이면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리가. 예. 거기서부터 하여튼 청간만 그 청간부터 그 따져가서 나머지 남은 건 무조건 공망을 보시면 돼요. 네. 공망을 빨리 보는 방법은 토일간 무토 기토는 네? 지지, 이제, 공망은 청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지도 있다 이거야. 지지를 충하는 게 공망이에요. 자, 그럼 무자일주가 뭐가 공망이냐? 오미가 공망이야. 지지하고 충해 오잖아. 그럼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기축일주는 뭐가 공망일까요? 수레가 공망이에요.
아, 야. 아, 이것도 오미 오미. 오미죠? 자, 이것도 오미. 미토가 중앙이가 결국 오미. 자, 미토 하나 결정으로 자, 들어와. 그러니까 항상 자축공망, 예? 인명공망, 이게 두 개, 두 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제. 흉미충하고, 그러면 미토는 결정되고, 그러면 미신공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미공망이야. 자, 그 다음에 병정일관은 그러면 어떻게 공망 빨리 찾을까요? 네? 지지충하는 다음 칸의 공망이다. 지지충하는 다음 칸. 자, 정오 일관이다. 그죠? 정오 일관이. 네. 정상. 자, 정사 일관이면은 뭐가 충하는 해가 충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술해가 공망이, 이거는 토가 공망이고,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자축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자축 공망이네.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거 갑을 이런 거는 쉽잖아요. 갑자는 좌부터 시작했으니까 돌아오면 뒤에 남은 게 뭐예요? 수의 공망이야. 그죠? 네. 자, 개는 뭐야? 개는 쉽잖아. 임계. 임계는 쉽잖아. 끝나고, 끝나고 그 다음 남은 게, 개 다음에 남은 게 무조건 두 개, 뒤에 두 개가 공망이 있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사주 보면서 내가, 아니, 공항 무조건, 공항을 그렇게 빨리 알아맞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 자주 깨나 고수들도 그래. 손 집을 필요도 없는데, 뭐 대충 보면 다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공항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빨리 판단하는 방법. 자, 공망은 일종의 공치고 망친다, 이거. 뭔가 근구가, 큰 근구가 있어, 집에. 큰 근구가 있는데, 돈이 꽉 찰 줄 알고 공고를 열어보니까, 돈 조금하고 서류 뭉치만 가득 있어. 이런 게 공망이야. 실속이 없어, 실속. 공망은 안에 비었다, 이 말이야. 공 반대말이 뭐예요? 식이잖아, 지금. 망 반대말이 이건 뭐예요? 이따리. 실하지도 못하고, 유하지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공망은 천중살이라고 합니다. 천중살. 그래서, 천중살, 누가 천중살 얘기하면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당신 누구한테 자주 배웠어요? 하면 또 제 얼굴에 똥질을 알고는 있어요. 자, 기본은 일주 기준입니다. 일주, 그죠?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준을 모르면 이게 일주를 기준해야 돼. 월주를 기준해야 되지. 연주를 기준해야 돼. 기준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지지가 공망이에요. 자, 오미가 공망이면 천간도 공망이야. 천간 정화도 공망이에요. 자, 미토가 공망은 천간의 기토도 공망이다. 오미가 공망이니까 기토 공망이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사주 10몇년, 20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저한테 요새 공부하는 사람 중에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주가 재끼 표현으로 성격됐어요. 재끼 표현으로. 근데 그래서, 성격됐지만, 얼축 일주인데, 얼축 일주는 뭐가 엉망이냐면, 수레가 엉망이죠? 봐봐요. 네, 각자, 저기, 각자, 수레 엉망 맞아요. 각자 수이라. 자, 수레 엉망인데, 정제 천간에는 무토가 공망이에요. 네. 이 천간에 인수가 공망이에요. 네. 그럼 재끼 괜히 사주야. 천간에 무토도 있고 인수도 있어. 네. 그럼 내가 그 재끼 괜히 사주 좋은데 공망이네. 재끼 괜히면 아주 좋은데, 재산은 한 100억 정도 된다. 재끼. 아주 성격됐어. 근데, 경하고 용신 둘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재산은 한 10억 정도 됐다. 그 정도 돼. 그래갖고, 자기는 그걸 몰랐대. 그냥 수레만 공망인 줄 알았지, 이거 공망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반드시 이거 천간도 공망이다. 이걸 따지셔야 돼요. 네. 자, 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정제가 공망하다서, 정제가. 그죠? 여기서는 인성이 공망하다, 인성이. 어릴 때 엄마한테 엄청 얻어맞았대. 자, 그럼 인묘가 공망이면, 그죠? 인묘가 공망이면, 갑목도 공망이고, 을목도 공망이다, 이겁니다. 네. 그죠? 자, 공망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지향과 봉기만 따진다. 따질 때. 자, 오화가 공망이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 우리 오화 속에 지장관이 병기정이 있죠, 그죠? 네. 병기정이 있는데 보면 병도 공망이고, 귀도 공망이고, 정도 공망이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지, 이것만 공망인가? 자, 여기서도 오로지 간목만 공망이지? 오로지 이거는 묘목만 공망이야. 그러면 을목이 공망이면? 뭐, 물론 이걸 같이 묶여 다니지만, 어찌됐든. 을목이 공망이, 을목이 공망이, 이건 묶여 다니기가 어쩔 수 없다. 뭐예요? 자, 수레가 공망이면? 술중에 무토가 공망이기 때문에 천간도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공기니까. 네. 자, 해중 임수. 무감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무감임이 마지막 공기,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천간도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경자일주가 경자일주는 진사가 엉망이에요.
그럼 진중 무토가 공망이고 사중 병화가 공망이다. 이거예요. 그럼 경자 입중 입장에서는 편 편만이 공망이고 편인이 공망이다. 이거예요. 육친관계. 자, 그런데 우리가 경자 입중인데 자, 이 진중무토가 편인이고 또 우리가 진술충리가 공망일 때 진술충리가 공망일 때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진술충리가 공망일 때 자 술토도 술중무토도 공망이에요. 술토는 무토가 공망이잖아. 진토도 진중무토가 공망이고 술토도 진중무토가 술중무토가 공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그러면 경자일주의 진사가 공망인데 예? 진사만 진사가 공망인데 그럼 술중무토 이거는 공망이냐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쳐요? 이거만 쳐야 이거만 한 개만. 자 그럼 육친관계랑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자, 우리가 다 똑같은데 경자일주인데 사주에 그 사주에 지지에 술토가 있어. 이게 술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사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술토는 공망을 안 맞았어요. 공망. 이 사주에서 이 술토는 공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는 관계없고 위치에 관계없어요. 네. 자 그러면 경자일주인데 술토가 있고 진토가 있어. 그리고 천간에 이제 무토가 통한다 있어요. 자 그러면 술토가 경자일주에 진사가 공망인데 술토가 있는데 천간에 무토가 있어. 그럼 이 무토는 공망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무토는 공망 아니다 이게. 이 사주는 편인이 공망이기는 하지만 이 사주 자체에서 보면 이 편인은 공망 아니야 이게.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술토가 없고 진토가 있어. 진토가 있는데 천간에 술토가 올라와 있죠. 천간에 통한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는 공망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진토도 공망이고 무토도 공망이고 진토 공망, 무토 공망. 그럼 술토가 있어. 술토는?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술토가 있으면 진토도 공망, 술토 공망 아니고 이것도 공망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 진술이 다 있을 경우. 진술. 그렇죠 이제 말. 자 진술이 다 있다. 그죠? 진술이 다 있으면 이 무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무토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나라고 생각하면 이놈 공망 맞았고 이놈 공망 안 맞아서 그럼 지가 어디다 뿌리를 내고 싶겠어? 예? 당연히 이게 되는 얘기네. 공망 안 맞은 데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얘는 공망 안 맞은 거예요. 안 맞는데 다 다리를 뻗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무조건 공망이야. 지가 뿌리 이어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없을 때는 얘가 공망이지만 둘 다 있을 때는 얘는 공망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묘와 둘이 같이 있어도 만약 갑이 뭐 갑을이 공망이 아닌 걸 지지에 인묘와 같이 있으면 아 인묘는요 어차피 공망이 같이 가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건 수레가 공망일 수도 있고 자축이 공망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죠? 토일간의 경우에 토일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이걸 잘 따지셔야 돼요. 나머지는 거기 같이 묶여가요. 인묘 같이 가지 예? 신묘 같이 가지 그죠? 진사 다르고 같이
예. 이런 건 따로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술토가 있을 때는 이 천간의 무토를 공망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진토만 있을 때는 이게 공망 나갔어. 이것만 있을 때는 공망, 술토가 있으면 공망 아니에요. 예?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사화가 있다. 자, 무토에, 그 무토에 걸록이 있어. 그럼 이 무토가 공망일까요, 아닐까요? 공망일까요, 아닐까요? 그 본인 생각만 얘기해보세요. 공망이요? 공망 아닌 것 같은데. 예? 공기만 따지는 게 아니죠. 아니, 공기만 따진다는 게 아니고 공망이 아니다? 예, 네, 공기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 아니다? 여기서 봉기 무토가 이 공감 맞았잖아요. 진산이 그럼 공망이잖아요. 사과를 투과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뿌리를 내기 때문에 공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뿌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아무 상관없이 봉기가 여기는 봉기가 병화예요. 단지 무토의 걸록일 뿐이지. 예? 여기 봉기 무토가 공망하자기 때문에 이것도 공망이야, 공망. 그래서 이 봉기만 아니다니까, 봉기. 공망이냐, 아니냐는 무조건 봉기가 공망이면은 청단도 공망이고, 봉기가 공망 아니면은 청단도 공망 아니야. 자, 진토가 없으면은, 당연히 공망 아니죠, 이거. 무토가. 아, 뭐, 없으면 공망이 아니고. 아니, 있던 어떤 육축 공망 따진다 그랬어요. 진토가 있던 어떤 무조건 무토는 공망이야, 공망. 그 사주에 술토만 없으면 무조건 공망이야. 봉기에 자기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공망이 아닌데. 무토는 사화가 자기 걸록이지만 봉기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봉기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이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봉기에 병이니까. 봉기만 내려야 된다. 봉기에만 얘가 뿌리를 자기가 자리를 뻗을 수. 여기 무토는 봉기가 무토잖아요. 그죠? 술토가. 그러니까 여기 뻗을 수 있을 때 얘가 공망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걸록이 아니라 양인이 와도 오화가 와도 오화 봉기가 뭐예요? 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공망이야. 자, 이거, 이 관계를 우리가 토가 주로 이런 게 걸려요, 토가. 나머지는 저렇게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토가 주로 걸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공망은 무조건 봉기가 공망이지, 지장간에서 봉기가 공망이지, 여기 중기가 공망이, 아니, 그럼 공망이 너무 많아. 다 공망이야, 그냥. 그래서 사주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수레가 공망이라는 말만 하지, 술중 무토가 공망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해중 임수도 공망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지. 심지어 십몇 년을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자기가 천간에 무토 임수 공망인 줄 몰랐다는 거야. 천간에 무토하고 임수가 공망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100억 재산은 된다 이거야. 근데 공망만 해버리면 돼.
자. 자, 공망은 그 해를 가지고 공망을 논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주 중심으로 봐서 공망을 논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 공망은 어디서 보느냐? 연주에서 봐서, 예? 일지궁이 공망, 궁공망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궁궁. 일지궁이 공망일 때는, 예, 부부 간의 인연이 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환공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환공망. 자. 일지에서 보면, 일주 중심으로 보면은 연지가 공망이고, 연주 중심에서 보면은 일지가 공망인 걸 경우를 호환공망입니다. 자, 각자는 임술생이 갑자는 임술생이 보면 임술 입장에서는 이게 자축이 공망이고 이게 자축 공망이거든. 갑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레가 공망. 그렇죠? 갑자에서 따지니까 수레가 공망이야. 임술에서 따지니까 자축이 공망이야. 그래서 이 연에서 보니까 얘가 공망이고. 이래서 보니까 얘가 공망이야. 예? 그죠? 이걸 갖다가 호환 공망이다. 이런 경우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평생 재물이 흩어진다. 일평생 재물이 흩어진다. 호환 공망이 돼도요. 격만 잘 짜져 있으면 괜찮아. 자, 근데 공망이 항상 나쁜 작용만 하냐? 내 사주에 흉한 놈이 공망 맞아서 흉신이 좋은 거예요. 내 사주에 편간이 귀신인데 이런 공망 맞아서. 그러면 편간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데 몽둥이 안에 비어서. 이해갑니까? 편간이 일간을 두들겨라고 몽둥이를 붙들고 내가 두들겨 펴는데 몽둥이가 야구방망이가 아니 빈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편다고 주는데 그러니까 흉신이 내한테 흉한 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공감하셨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기라는 게 공감하셨어. 정제가 공감하셨어. 정관이 공감하셨어. 이거 공감하자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남자한테 돈 중요해, 마누라 중요해. 여자한테 정당, 어? 남편이 중요하잖아. 이게 공망만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 자, 그럼 공망이 해소되느냐? 공망 해소 안 되느냐? 공망은 해소 안 된다. 그냥 산압으로, 산압이 지어지면 조금 해소가 되는데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주가 전부 다 공망이야. 사주가 전부 다 공망이면 또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대기인이다 그랬어요. 더불어요. 사주 전체가 공망이다. 그 관상에서도 그렇더만 관상에서도 뚜렷한 것이 막 있는 관상도 좋은 관상이지만 아예 무너지라고 확실히 그냥 하나는 확실히 뚜렷한데 나머지 무너졌다 그러면 그건 데려버리고 아주 무너지라면 다 무너버리면 아주 좋은 관상이래. 마인 같은 사람 그 알리바바 마인 있잖아요. 그쪽 중국에 그 사람 얼굴 봐봐. 얼굴이야 그게 아주 깨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무너지면 그게 또 아주 좋은 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상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 관상 가지고 무슨 그 수십조 아니에요. 그 재산이. 예? 이 공만도 마찬가지야. 공만 되려면 한두 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장창 그냥 공만 딱 해버리면 그게 또 더 부귀한 거야.
자, 시의 공망이 나면, 특히 여자들은 시공망, 자식공망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식과 인연이 적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 자식과 원수가 된다. 자, 공망이 같아도 인연이 있어요. 같은 순중. 예? 공망이 같으면 같은 순중이거든? 그런 경우는 그것도 인연법의 인연이다. 자, 대운에서 공망이 오는 것은 무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따질 필요는 어느 정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자, 시상이라는 거는 시주. 시주죠? 시주. 예, 시상이라는 건 항상 시주. 상을 갖다가 이게 시간만 시간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냐면 원세에 돼 있어. 원세에 시상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의미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 있다 이거야. 시에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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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있든 시제에 있든 다 있다. 자, 인성이 공망하자면 모친 덕이 없죠? 문서상 궁합이 있어. 이런 사람, 인성 공망한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있어요? 서로 빠고 잘라. 인성 공망인데 부동산 서로 맨날 도장 찍잖아? 빠고 잘라. 그 사람은 서로 몇 번 확인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몇 번씩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데 안 그러면 빵꾸 나요. 특히 또 내가 인성이 공망이야? 그러면 계약할 때 조심해야 돼,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 쓰고 몇 번 읽어보고, 혹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대동해서 가가지고, 응? 자기 마누라하고 공망, 인성 공망 아니면 마누라 대동해, 니가 더 읽어봐라.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 자, 인성이 공망하면 위사람이 좋은 게 별로 없어. 위사람, 인성도 위사람이다. 그죠? 자, 관성 공망. 이건 명예가 없어요. 명예. 또 남자의 경우는 자식이 관살이잖아요. 그죠? 자식과 인연이 또 박해. 그 다음에 이런 사람, 관살이 공망받은 사람들은, 이 갑술일주들이 신용과 공망이거든? 그럼 이 관살 공망받았어? 갑술일주 남자들 대체적으로 직장생활 오래 못해요.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 내가 몇 분 보니까. 결국은 관살 공망이, 직장이 공망받았다. 직장이. 자, 여자가 정관이 공망이면 부부금이 불리하다 그랬어. 이건 이혼의 조건이 들어있어. 자, 관이 두 개인데 한 개가 공망이면, 이 말은 뭐냐면은 수일간에 주로 해당이 돼, 수일간. 자, 술 해가 공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개수일간이 수레가 공망이면 정단이 공망받았어. 그럼 무토가 공망이 되죠? 무토. 자, 근데 사주에 기토가 있어. 그럼 이거는 공망이고 이건 공망 아니야, 그죠? 그죠? 네. 이런 경우. 그래서 정간이, 여자는 정간이 공망, 간이 두 개인데 한 개가 공망이에요. 이 말이에요. 정간이 하나 공망 맞고 하나는 공망인데 편간은 공망이 아니라든가, 편간이 하나는 공망이고 정간이 공망이 아니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남자하고는 못 살고 정간 차례간다. 제가 합니다. 두 분. 자, 남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재성이 공망입니다. 그럼 뭐예요?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재물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망 맞아가지고 재성이 공망 맞으면 사업하기 힘들어. 마누라 공부 불리해. 자, 이것도 역시 처성이 공망일 경우에는 처성이 두 개인데 하나만 공망하는 경우는 이 사람도 역시 장가 두 번 갈 거예요.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공망마적으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식상 공망은 식복이 없고,
과학 예통이 좀 안 좋고 사학과는 생재가 잘 안 돼요. 식상이 공황화되면 생재가 식상이 공황화되기 때문에 재를 만드는 공장이 부실해. 공장은 있는데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재성을 만들기가 그걸 팔아 돈 불량 제품 갖다가 팔면 반품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좋지 않다. 또 여자가 식상 공황화되면 자식과 인연이 자, 역마가 공망이면 허탈한 운명이에요. 자, 자식궁 공망은 자식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분수된다 그랬어요. 사주에 없는데 그게 공망 맞았다거나 설상가상 더 심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격이 공망 맞았다. 그러면 흉격의 경우에는 격이 공망 맞으면 그래도 흉격도 아무리 평강격이라 하더라도 격이 공망 맞는 건 안 좋아. 길격도 격이 공망은 안 좋아. 격은 일단 공망을 안 맞고 그 다음에 용신이 튼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찌됐든 흉격이든 길격이든 급이 좀 떨어집니다. 공망 맞으면. 자, 길격의 경우는 용신이 튼튼하고 명제가 잘 짜져 있지 않으면 공망 자체, 격이 공망 맞을 때 무조건 파격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간 공망을 갖다가 시박대패 갑진, 을사, 윤신, 병신, 정해, 경진, 무술, 신사, 대해, 기추.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일간 공망입니다. 이거는, 시박대패를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